제6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의 일부 리그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자, 유미르님, 영규님, 노잼님, 렌지님, 케이님, 아쿠아님, 쿨제님, 카누님, 그리고 총 8명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좀 많이 없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참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주 정말 황금 연휴여가지고 다들 지금 고속도로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시청자들도 그렇고 참여자들도 다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가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왼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하고 동일하다고 하네요. 유저들이 저번주하고 저번 1부 리그 라인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그런 강한 라인이라고 형성이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또 밸런스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없는 리그예요. 왜냐면 오른쪽에 뭐 아쿠아님 있죠? 아쿠아님도 4강 진출 경험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불참이 3회나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씨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아주르 아빠킹 아쿠아, 이분들은 이상하게 불참이 많은데 한 번 올 때마다 우승하고 가는 약간 약간 좀 점수를 좀 그렇게 좀 유지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4강의 경험이 있고 불참이 3번이지만 한 번씩 와가지고 플러스 점수 만들어 놓고 갑니다. 자, 그리고 뭐 쿨잼님, 쿨잼 나쁘잖아요. 쿨잼님도 역시나 4강 진출이 있고요. 8강 진출 2회, 16강 진출 1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노력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카노님 만만치 않죠. 아, 카노님 오늘 글쎄요, 콩우라는 별명이 생겨버릴 정도로 지금 준우승 2회, 4강전 1회, 8강 진출 1회, 16강 1회. 유일하게 16강, 8강, 4강 결승 중에 결승만 2회를 갔고 그리고 결승 가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만 2회를 했던 카누아. 자,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오른쪽 라인 강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저번주 픽, 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2부 리그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예토전세 미나토가 정말 대세입니다. 예토전세 미나토 오전 5승을 지금 거두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소년 사스케도 지금 상당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외로 우치아 시수인은 4번 골라서 승률이 0%입니다 페인과 나가토 그리고 하시나마도 마찬가지고요. 3회 이상의 픽을 냈던 캐릭터들도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유저들이 해법을 찾아내는데 과연 1부 리그에서도 이제는 좋은 캐릭터를 고르는 게 안 좋은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리그에서 캐릭터들을 어떻게 고를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8강전 첫 번째 경기 유미르님과 영규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잭슨 폴로님께서 라운드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프닝 별풍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개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힘차지만 사실 유저들은 지금 힘차지 않습니다. 자, 유미르 초반에는 조금 분위기 좋았어요. 하지만 요새는 그닥 그렇게 분위기 좋지 못해요. 유미르님도 결승 진출 한번 빼고는 4강 진출 단 한 번도 없어요. 8강 진출 3회고요. 마음이 급합니다. 영규님도 1부 리그에서 상당히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어요. 1부 리그 가서 잊혀진 분이에요. 사실 가장 잊혀진 분 영균, 가장 개성있는 유저였는데. 자, 유미르님 이타치의 나루토, 자, 영규님은 쿠시나의, 그렇죠, 소리마을 닌자를 꼈어요. 저거는 이제 나생문을 까는 서포터기 때문에 캐릭터로도 쓸 수 있고요 이번에. 근데 캐릭터로서는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는 카드예요. 자, 화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영규님 이런 카드 고르니까 과연 어떻게 할지도 진짜 궁금하네요. 트랩을 설치하려나? 이걸 하고 뭐가 없으면 영균 이걸 고른 의미가 없는데. 네. 아, 나생문으로 가린 다음에 뭔가 상대가 들어올 때, 그렇죠, 뭔가 지금 여기서 인수를 맺거나 뭐 있어. 아, 여기서 트랩을,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 트랩은
너무 너무 쉽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트릭 트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유미르님이 제법 많이 낚였네요. 지금 바꿔치기 많이 당했고요. 아 인술 좋습니다. 영규. 자 전설의 화석 유미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유미르의 장점이 뭡니까? 실력이면 실력, 무엇보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노하우입니다. 자, 그 정도로 경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제 방송 인생 7년, 나루토 경력 5년 이 선수. 자, 그 정도로 거의 조마몬 TV의 나루토 리그에 진짜 터줏대감 주병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진짜 원조 맛집이다 보니 맛집이면 안 돼요. 나루토 리그에서 맛집이면 큰일 납니다. 유저들 맛보러 오거든요. 털로 옵니다. 자, 그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 그렇죠. 역전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유작가. 자, 각성 갑니다.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근데 영균이 지금 바꿔치기 없어서 각성하기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자, 나선을 저지 당하고요. 자, 빠져나옵니다. 유미를 화둔으로 잘 피했고요. 영균님은 그렇죠. 카운터 쳐내주고 무엇보다 바꿔치기 쳐야 돼. 바꿔치기. 그냥 들어가는데요. 자, 바꿔치기 찾고요. 영균. 유미를 바꿔치기 없습니다. 유미를 이거 따입니다. 아, 한번 따내네요. 지금 하나 잘해준 건 영균님의 각성을 간 다음에 오히려 시간을 끌었어요. 영균님 각성하다 보니까 유미르님 방어적으로 했거든요. 영균님이 바꿔치기 할 만한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 그러나 이렇게 다시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영균이 너무 허무하게 지금 체력을 내줬는데요. 자, 어느정도 좀 버텨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었어야 됐어요. 너무 한 목숨을 바꿔치기 풀로 찼던 캐릭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둘 다 원다운 됐고요. 조금이지만 유미르님이 앞서 있습니다. 자, 나생문으로 가리고 다시 한번 트랩 설치. 아, 그리고 상대 들어올 때 프라이팬 어택을 준비했었네요. 자, 잡기. 그러나 빠져나온 영균 역시나 나도 일부리거다. 프라이팬 어택 굉장히 감각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은 어택이 상당히 약간 엇박자 같은 느낌 좀 있거든요 지금. 자, 트랩 설치해 두고요. 자, 차크라 많아요. 역시나 영균이 차크라 많은 이유가 뭘까? 임수를 쓰기 위함이죠. 자, 막아주고요. 영균이 게임 재밌게 하는 게 막으면서도 차크라는 채워요. 그러면 버텨낸 다음에 뭐한다? 프라이팬 어택한다. 왜 차크라 인수를 채우겠냐고요. 간단한거죠. 상대가 들어오는거 보고 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타나 그런것도 많이 안쓸거고요. 자, 그러나 유미를 역전해 주고요. 자, 조금 더 유미를 앞서있습니다. 화둔 빗나가는 보고 들어가는 영균. 자, 프라이팬 어택 들어가지 않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팬 어택이 이제는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는 좀 눈에 보이죠. 자, 공중 따주고요. 자, 나선한 들어갑니다. 자, 나생문 사유로 까마귀 대시. 자, 화둔 막아주고요. 영균. 자, 영균 차크라 채워요. 자, 트랩. 오히려 자, 디모이. 그러나 빠져나온 영균. 그리고 후라이팬 어택. 인생 후라이팬. 숟가락 살인마가 있다면 후라이팬 살인마가 있다. 자, 유미르. 자, 유미르 밀립니다. 유미르 바꿔치기 써야 돼요. 아, 바꿔치기를 안 썼어요. 바꿔치기 있었는데 마지막 쿠시나 주먹을 맞았을 때 자신이 살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쿠시나의 손이 저렇게 매울 거라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막 타니까 저거가 저 데미지가 저렇게 들어가겠어? 이거 바꿔치기 남겨두고 무조건 바꿔치기 하나를 놔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쿠시나에 대한 지금 분석이 지금 약간 유미르님 어긋났어요. 빗나갔습니다. 상당히 강하네요. 자, 막타 하나가 정말 강하게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6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8강전 첫 번째 매치 유미르님과 영규님의 경기. 영규님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영규님도 지금은 순위가 많이 불안해요. 자, 마이너스 4점에 4강 제초 2회는 있지만 4강 이상으로 가본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미르님은 결승 진출의 경험이 있고요. 의외로 또 유미르님은 8강 경험은 있지만 4강 경험은 없어요.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선수는 유미르지만 한 번 무니기를 타면 올라가는 선수는 유미르지만 꾸준히 그래도 경험을 계속 하면서 평균 이상의 실력을 냈던 선수는 영규님이었네요.
자, 유민현이가 영규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그쵸, 약간 세대 교체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유미르님이 지금 4강 경험이 없고 결승 진출 경험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4강을 진출하게 된다면, 오늘도 만약에 결승 가게 된다면 유미르는 4강까지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4강 진출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징크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선수 꽤 됩니다. 특히 잘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지로님, 뭐 아빠키님 그런 분들 있죠. 뭐 첵스님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보죠. 자, 영규님은 노아라 린의 이노. 아, 영균 이건 무조건 2대0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캐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유미르 흑수저를 들었어요. 롱니아 키바. 글쎄요, 롱니아 키바. 원래 유미르님이 키바와 신호가 자신의 조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호와 신호를 빼고 지금은 롱니를 넣었습니다. 자, 키바를 서포터로 정말 잘 쓰는 유미르기 때문에 영규님은 키바 들어오는 서포터 정말 잘 봐야 되고요. 위아래로 동시에 넣었습니다. 유미르님은 타이밍 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영규님 조심해야 되고요. 일부러 지금 유미르님이 키바 서포터를 별로 쓸 마음이 없어요. 많이 아 그래도 한번 들어가긴 하네요. 후반전에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했는데 썼고요. 자, 체력 비슷합니다. 자, 영균 트랩으로 잘 지금 상대를 괴롭히고 있고요. 자, 막아주고요. 자, 가득 깼습니다. 자, 유미르 들어갑니다. 지금 유미르 지금 평타 들어갈 때 말이죠. 키바를 먼저 썼어요. 이걸 뭐다? 상대 가드에 금을 내주기 위해서 키바를 쓸 때 위랑 그리고 뭡니까?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때렸죠?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가드를 하면 가드 데미지를 주고 들어갔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키바를 서포터를 넣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 트랩을 설치하고요. 자, 기폭자 피해주는 유미르.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키바 상단으로 상단하단으로.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영균 카운터 치는 거 아빠키님도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만큼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그에서. 자, 그 정도로 카운터에 진짜 살아있는 정말 그렇죠 알파고기 때문에. 자, 그렇죠, 좋습니다 영균. 자, 차크라 치워주고요. 뒤에 서포터 있습니다. 유미르 못 보면 안되죠. 자, 집중력 떨어지면 안 돼, 유미르. 자,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좋고요. 영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영균 카운터 정말 잘 치기 때문에 들어갈 때 롱니는 걸어가야 돼요. 네. 절대 지금 차크라 대시 막으면 안 돼요. 카운터 맞습니다. 자, 이노 나오죠? 자, 옆으로 피해주는 유미르 좋습니다. 자, 트랩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아니죠, 유미르! 정신 놓고 있어, 유미르. 지금 안 되는 거라면 안 됩니다. 자, 무리하게 이끌어가면 집니다. 자, 이노 그렇죠, 빠져주고요. 자, 영균 일부러 와 저기로 가서 유도하는 거 보세요. 대시를, 상대가 대시를 하니까 일부러 이노가 깔아주는 꽃밭으로 이동하는 치밀한 쓰레기 인성 좋고요. 영균 역시 영균님은 쓰레기 맛이 제맛이죠. 예, 아, 네, 인성 좋고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영균. 자, 유미르 이거 그렇죠. 아, 코코볼. 이거 트랩 뚫렸습니다. 야, 코코볼로 상대 뛰. 야, 유미르! 와, 유미르! 야, 유미르 판단 미쳤었어요! 상대가 트랩을 설치하니까 코코볼로 상대를 뛰어서! 그러나, 영균이! 야, 여기서 기적적으로 가드를 깨고 산미를 불러오면서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아, 대단한데. 인생룬 갑니다, 영균. 진짜 굉장히 치열한 경기 나오고 있어요. 자, 오프닝 경기. 자, 영규님은 트랩 설치하고 바꿔치기 누르면서 싸워야 돼. 그렇죠, 기바 피해주고 이노 나옵니다. 자, 잡기라든지 그렇죠, 이노 폭죽 있는 대로 자 옆으로 이동하는 거 플레이 좋고요. 자, 양아치 인성 좋습니다 영균. 아, 그러나 정의 구현하는 유미르 좋습니다. 자, 정의 구현과 쓰레기의 매치. 자, 1대2 동점 최종전으로 갑니다. 자, 유미르 여기서 무너지면 경기 끝나요. 자, 기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노 뛰어 넘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카운터 좋습니다 영균. 자, 요새 쓰레기는 정말 나루토 리그에서 오히려 정의롭다라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의 인성의 플레이가 거의 공식화가 되어있죠. 영균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더러운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죠, 이노 쪽으로 유인하면서 지금은 말이죠 조금 더 더럽게 해주려면 잡기를 넣어줬으면 지금 욕설 나왔거든요. 아, 조금 더
간단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영규님이 자 키바 어 그렇죠 피해주고 그렇죠 좋아 영균 자 막아주고요 자 가드 잘 해냈습니다 자 근데 영균 가드가 깨질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 자 가드 깨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유미르 흑수저의 흑수저가 뭡니까 유미라 공통점이 하나 있죠 노력형 자 유미르 노하우는 딴 거 없습니다 꾸준히 게임한 거거든요 자 영균 카운터 좋습니다 자 트랩 잘 설치고 이노 있습니다 이노 일부러 이노를 막게 하려고 지금은 린을 앞잡이로 내세웠어요 지금 자 가드 클래시를 지금 잘 피했어요 카운터 좋고요 유미는 차라리 구석에서 패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노 피해주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가드가 지금 불안해요 영균 자 카운터 좋습니다 키바까지 쳐버렸고요 상대 서포터 10번 티모 이거 영균 바꿔치기 쳐야 돼 아 판단 미스 영균 자 지금은 저 상대가 들어오는 게 티모이가 들어가기 전에 저 트래블 발버클에서 3미 자 이거 모릅니다 3미 상대 강하고 바꿔치기도 영균이 앞서 있습니다 유미로 이걸 병타로 가면 안 돼요 카운터로 쳐야죠 아무리 롱리로 갈지라 말이죠 3미보다 빠를 순 없어요 흑수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미술은 애니나 게임에서나 롱리한테 그딴 건 심어두지 않았어요 제작진은 아 무너지는 롱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카운터 버텨내 그러나 버텨내는 유미르 키바 자 공중 영균 바꿔치기 다 빼 하나 남았습니다 영균 유리합니다 자 뒤로 빠지죠 영균 카운터 맞을 수 있어 이노 키바 그러나 키바가 롱리를 살리고요 자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미르님은 각성할 수도 있어요 바꿔치기 먼저 찹니다 서포터 막아주고 키바 뒤에 있나요 아 이걸 역전해주는 유미르 노력은 절대 배신은 하지 않는다 1대1 동점 가지고 오며 오프닝 경기 역시나 히브리그 마찬가지로 1대1 동점으로 시작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었어요 저는 롱리로 3미를 평타 때리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차라리 만약에 저라면 카운터를 치면서 시간을 끌면서 버텼을 텐데 가드를 깨져도 그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했는데 달려드는 게 마치 그 진짜 롱리의 눈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모르고 모자른 느낌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결국 유미르님이 담아주면서 버텨냈어요 버텨내주면서 유미르님과 영규님의 경기 흑수저의 반란을 한번 보여주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키바가 롱리를 살려주면서 롱니가 키바를 살려주면서 정말 나뭇잎 마을에 흑수저 두 명이 정말 힘을 합쳐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화석은 살아나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멘트죠? 화석이 살아나나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자 유민인과 영규님의 세 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레디즈미 경기입니다 모바일이 렉이 심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미안합니다 자 멘트 날리느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일요일날 모바일 보는 거 아니야 얘들아 몰랐어? 꼭 얘기해야 돼 그거 아프리카에서는 일요일날 모바일 보면 안 돼 서버 양을 안 늘리잖아 나한테 별풍선 3만개 줘도 서버 1개도 안 늘어나 그거는 나한테 불만 품으면 안 돼. 그거는 나도 한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안 고쳐져서. 자, 유미르님은 보루토의 사라다. 자, 영규님은 이루카의 사쿠라. 제가 살짝 이루카를 노출하긴 했는데,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영규님의 이루카 요새 승리를 굉장히 최저입니다. 자 그리고 유미르님이 가끔 보루토를 손에 들 때가 있는데 자 상대에게 흑수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금수저를 보여주네 다이아 수저를 근데 연기를 정말 까다롭게 게임합니다
저거는 상대가 금수전은 뭐 다이아 수전은 상관이 없어요. 트랩만 잘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자, 트래퍼죠 영균. 자, 지금 그리고 나선하니 명중률 좋지 못해요 유미르. 자, 공 좀 때려주고요. 가드 깨주고 이로카 좋습니다 유미르. 아, 그러나 트랩으로 한번 저지해주네. 영균 살아다 잘 피했고요. 자, 공중전. 자, 영균 유미르. 자, 카운터 지금 빗나갔습니다 영균. 자, 유미르 가면 안되죠 유미르.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도 당하고 있어요. 체력 아깝습니다. 자, 영균님은 지금 유미르님 흔들리는게 눈에 뭐죠 이거. 아, 그러네. 자, 유미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이죠, 저는 눈치챘어요. 바닥이 지금 물가 있는 데서 전기를 쓰면 같이 감전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미르님이 지금 물가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맞아, 이게 나루토의 속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깜빡을 했는데, 일부러 지금 물 쪽으로 유인을 해서 상대에게 감전되게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좋고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유미르. 상당히 많이 맞았고요. 그렇죠, 일부러 영균이 지금 알기 때문에 가득 깨졌고요. 디머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유비로 별로 좋아 보이지 못하는데요. 이거 마무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를 좀 쳐야 돼. 그렇지 유미루. 자, 지금 가면 안 되고요. 자, 좋습니다. 나서나 뚫려냈어요. 좋습니다. 영균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영균님은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흔들렸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다시 마무리해줄 수도 있어요. 자, 트랩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나선한 날리네요. 그렇죠, 보루토는 나선한을 날릴 수 있는 캐릭터. 그러나 유미르 오늘 움직임 왜 이러나요? 지금 트랩을 왜 밟았죠? 상당히 진짜 좋지 못한데요. 안 하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영균이 그만큼 까다롭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유미르님 너무 지금 트랩에 좀 약간 취약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영균 각성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각성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루카가 정말 세서 간 게 아니라. 자, 좋습니다. 그러나 각성 간 이후로 지금 유미르가 각성 간 듯한 느낌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영규님도 여기서 이제 좀 끊어야 돼요. 카운트 그렇죠, 지금 끊어주고 더 이상 체력이 손실은 안 좋습니다. 자, 곧 있으면 죽기 때문에. 자, 그렇죠, 트랩 쪽으로 바꿔치기 다 찼어요. 영균 좋고요. 아니, 유미르 왜 이러죠 지금. 유미르님 왜 이렇게 트랩에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선수가 아닌데. 뭔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좋고요. 자, 그러나 손살같이 와서 자, 역전이 아니라 자, 원다운 만들어내고요. 함정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체력 차이가 그러니까 두 배밖에 날 수밖에 없고요. 영규님은 정말 최고의 지금 상황이에요. 너무 좋죠. 상대가 트랩에 취약한데 내가 트래퍼다. 이건 정말 영규님의 인생 게임 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오늘 4강 갈 수 있습니다. 영균. 자, 유민은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트랩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마무리 가야 됩니다. 자, 영균 바꿔치기 안 썼어요.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쓰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선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영균 잘 막아냈고요. 나선한 또 올 수도 있어요. 막아야 돼요. 자, 살아다 옆으로 피해주고요. 자, 각성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미르. 자, 영균이 언제나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트랩 뒤에 있습니다. 트랩이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유미르 이제야 트랩을 적응했어요. 자, 유미르. 야, 근데 영균님이 정말 까다롭게 하긴 하네요. 자,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유미르. 자, 영균님도 바꿔치기 하나. 카운터 날라갔는데요. 이거 먼저 딸 겁니다 유미르가. 자, 영균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요. 와, 진짜. 유미르 역전해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 어떻게 되나요? 디머의 유미르. 와, 그렇게 트랩을 잘 넣었는데 마지막 가드를 깨죠. 오이를 맞고 죽습니다 영균.
아 지금은 영규님이 트랩 유도도 정말 잘했고 유민혜님 지금 많이 멘탈 흔들릴만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보루토르 특기 가면서 엄청 많이 부딪혔어요 트랩에게. 아 그거 보면서 체력 차이가 뭐 한 목숨까지 내주고 아작이 났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겠다, 이거 많이 힘들겠다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아 진짜 정말 유작가 같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왜냐면 트랩은 계속 맞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역전을 한다라는 거. 마치 시나리오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부러 영균이 빡치게 하려고 맞은 건 아니겠지만 아 영균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루카 울고 있어요. 아 진짜 감동의 눈물인데 오늘은 슬픔의 눈물이 빠른 종료하고 있습니다 영균. 자 그래도 영균이 뭐 그래요 8강 진출 16강 진출 뭐 4강 진출도 2회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균이 다음 진짜 이 스타일로 결승 한번 가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영균님이 이제는 좀 결승 가는 경기 한번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민우님이 영균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네요. 다음 경기 노잼님과 렌지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다음 8강전 매치는 노잼님과 렌지님의 매치입니다. 아 이분들 매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치 중에 하나죠. 노잼님과 렌지님이 저번 리그에서 8강전에 만났었는데요. 상당한 그런 또 랭킹을 또 부여하고 있죠 두 분이. 자 우선 노잼님 현재 지금 1부 리그의 5위입니다. 아 6위입니다 6위. 자 우승 이래 결승 진출 이래 8강 진출 3회라는 기록 갖고 있어요. 은근히 노잼님이 우승을 했는데 8강 진출 3회라는 기록은 좀 의외죠. 왜 그럴까요? 그 8강전에서 광탈시킨 게 바로 렌지죠. 자 렌지님 현재 나루토 스톰퍼 1부 리그 종합 1위입니다. 한때 아주르가 있었고 압박킹이 있었다면 지금의 렌지가 있다. 우승 1회 결승 진출 1회 4강 진출 2회 8강 진출 1회로 현재 12점으로 렌지님이 현재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와 격차가 10점이나 납니다. 지로님도 2위 2점이거든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몰라보게 렌지님이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노잼님이 또 렌지님을 결승전에서 잡아낸 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8강전에서 만나든 4강전에서 만나든 결승전에서 만나든 정말 너만은 이제 안 만나고 싶다. 자리를 바꿨는데 계속 짝꿍인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그러나 그 짝꿍이 나랑 정말 안 맞아. 나랑 항상 싸워. 그럼 정말 힘듭니다. 자 렌지님과 노잼님의 경기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노잼님과 렌지님의 경기 가도록 하죠. 야 그 와중에 정말 재밌는 게 말이죠, 노잼님은 노잼님 화면으로 왔는데 왜 렌지님의 전적을 보여주죠? 이거는 렌지님 전적이 승률이 76%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너 승률 76%밖에 안 된다 라고 리그에서 지금 약간 도발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76%면 여러분들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진짜 99%도 있습니다. 99%도 있어요. 한때 99%도 있기 때문에 진짜 뻥이 아닙니다. 70%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방금 유민우님 있죠? 유민우님 승률도 80% 넘습니다. 랭크 매치 전세계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조마문 TV 나루토 멀티리그고. 자 노잼님 픽 끝났습니다. 자 렌지님 현재 픽하고 있고요. 아 이 두 분의 매치가 8강전에서 만나버리네요. 이제는 보는 시청자들도 알 것 같네요. 아 노잼 렌지? 걔네들 맨날 만나? 자 렌지님은 나가토의 폭주 오비토. 렌지님은 나가토의 폭주 오비토. 자 노잼님은 나가토의 이타치. 나가토의 이타치를 넣어줬습니다. 서로를 정말 딱 그게 느껴지죠. 이번 경기 가져간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지금 보면은. 그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가장 잘하는 카드를 골랐습니다. 자 나가토의 옷이 검정색 나가토가 노잼님이고요. 원래 빨강색 이제 예토전세 복장이 이제 렌지님이네요.
자, 평타 싸움 벌어지고 있고요. 카운터 때립니다, 렌지. 자, 까마귀 대시 좋아요, 노잼. 자, 공중전. 지상에서까지 이어주는데 지금 노잼 당하지 않았어요. 자,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까마귀 대시. 지금 노잼님은 까마귀 대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상대를 근접전을 가게 되면 나가토가 만상천이 쓰면서 빨아버리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또 노잼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이타치를 써주면서 까마귀 대시를 긁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지금. 자, 그렇죠 그렇죠. 노잼 갑니다. 자, 공중 때려 주고요. 서포터 불렀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주면서 공중 끌고 가는 플레이 좋았어요 노잼. 자, 렌지님 그 와중에 빠져나오면서 만상체 빠져나오면서 레이저 서로 레이저 폼. 네, 매치 장난 아니고요. 자, 노잼 조금 더. 그러나 노잼 여기서 자 이러면 또 비슷해지죠. 정말 지원한데요. 자, 노잼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렌지가 따라갑니다. 자, 빠져야 돼요. 노잼 빠져야 돼요. 카운터 치던지 빠져야 돼요. 안 그래도 만상천이 빨리면 죽어요. 아, 렌지가 조금 더 앞서 나가네요. 자, 렌지가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이 격차를 크게 벌여야 됩니다. 바꿔치기 만땅이기 때문에. 그쵸? 자, 렌지님은 조금 더 격차를 더 벌여줘야 돼요. 자, 자, 노잼 바꿔치기도 많고요. 아, 그러나 지금 이걸 렌즈가 땄어요. 와, 이거 격차 정말 크게 나게 하는데요. 자, 폭주 오비토는 상당히 무서운 카드이기 때문에. 자, 렌즈 체력 없어요. 와, 살아있네. 좀비네요, 좀비. 불타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오프닝부터 가야 됩니다, 렌즈. 상당합니다. 지금 8강전부터 가야되고 있고요. 그 와중 이타지 화는 보고요.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렌지. 자, 수리검으로. 아, 노잼 일단 마무리하긴 했지만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렌지님은 아싸리 그냥 여기서 폭주 오비토로 더 빨아버리는게 나아요. 지금 폭주 오비토로 재미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노잼 조심해야 돼. 가드 깨질 수 있고요. 자, 만상철 좋습니다. 번지맵이었으면 노잼이한테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자, 만상천이 써주고 있는 렌지. 자, 공중전. 자, 끌고 가는 렌지. 자, 노잼. 양소수 모드로 공중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데 근데 렌지님은 오히려 좋아요. 공중전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거든. 아, 지금 죽습니다, 노잼. 그러니까 결국 체력을 주건이 바꿔냐 하면 노잼이 죽는다는 거예요. 노잼님 절대 공중전 가면. 아, 여기서 렌지가. 이야, 이렇게까지 체력 차이를 많이 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대단합니다, 렌지. 자신이 왜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리그의 가장 제로 순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기였어요. 노잼이 결승전에서 렌지를 꺾고 우승했지만 8강전에 저번주 리그에서 렌지님이 노잼이 광탈시키고 결국 우승까지 따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렌지님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 정도 격차를 보여준다면 노잼이 상당히 몰려있다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제6회 1부 리그 현재 지금 렌지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미르님이 지금 힘겹게 역전 좀 올라갔다면 렌지님은 더욱더 강력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역전하면 렌지였는데 정말 역전하는 선수가 처음부터 강한다면 끔찍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노잼님과 렌지님의 경기. 자, 노잼님 올라주시고요.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같은 클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을 상대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좀 해야 돼요. 이럴 때면 차라리 지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노잼님이라면 정말 예상치 못한 카드를 골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둘 다 솔직히 기본기가 됩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골라도 아, 내가 카드 때문에 졌다 이런 변명할 만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 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던 카드 혹은 상대의 카드를 예측하고 거기에 상성이 조금 더 높은 카드 이런 것들 골라야 되는데. 자, 캐릭터 동일할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렌지님은 이타치의 지로보. 자, 노잼님은 미나토의 이데우카기를 넣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저격한 느낌은 없어요, 양 선수 모두 다. 자, 보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지로보 선생님 나오셨고요. 자, 이데우카기를 다루네요, 노잼.
나서나 흘리고요. 자, 지로 봅니다. 잘 피했죠, 노잼. 자, 가득 깨졌어요, 노잼. 잡기 좋습니다, 렌지. 날려보내고요. 지금은 화두나무 써주는, 그렇죠, 렌지. 화두나무 써,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렌지. 나랑 생각이 똑같네. 짝짝꿍. 이럴 때 한 번, 아, 네. 자, 노잼 잘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거리였으면 계속 화두를 썼을 거예요, 렌지님이. 지금은 노잼님이 미나토가 근접 캐릭터이기 때문에 붙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공중전 따는 거 플레이 좋습니다. 자, 까마이대시 막아주고요. 자, 공중전. 자, 지로 봅니다. 자, 피해주고요. 좋아요, 노잼. 이번 경기는 절대 밀려선 안 돼요, 노잼. 이번 경기도 밀리고 있는데. 어우, 지로보에게 너무 많이 맞아. 야, 노잼. 지금 바꿔치기 하나기 때문에 일부러 맞긴 맞았는데, 안 쓰려고. 자, 그러나 여기서 렌진이 괜히 카운터를 쳤다가, 자, 빗나가서 수둔 맞았고요. 자, 지로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네, 들어가는 지로보. 자, 공중전. 자, 지상에서. 자, 이득하게 빠져나오는. 아니죠, 노잼일 거였네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노잼 좋습니다. 공중전 상당히 아프네요, 공중전. 자, 렌지님도 공중전 갑니다. 양 선수 재밌는 게 지금 상대가 공중전을 가잖아. 그러면 굳이 공중전으로 복수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렌지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자, 이번 경기도 렌지가 좋아요. 자, 지로보 들어갑니다. 자, 이데오카기 뒤로 빠지는데, 자, 미나토 나오고요. 자, 잘 막아냈습니다, 수둔. 자, 까마귀 대시. 그렇죠, 이거 노잼 마무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노잼 바꿔치기 차는 도중이었지만 거의 진짜 그거 안 썼으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썼고요. 자, 이럴 때 나서는 한방 없나요, 노잼? 아, 상대가 조이기를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자, 아, 여기서 렌지가 마무리. 지금 노잼님 바꿔치기 잘 뺐었는데, 렌지님 거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경기는 1경기와 다르게 노잼 박빙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자, 공중. 자, 노잼 지금 체력도 있고 바꿔치기도 있고. 자, 좋지 못해요. 비례신인가요? 아, 네, 나선 연한. 자, 수든. 수든 옆으로 화두 쏘고요. 지로보 잘 봤습니다, 노잼. 자, 따라 들어갔는데 렌지 바꿔치기 두 개 있습니다. 자, 이거 노잼이 이길 수 있어요. 노잼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카운터만 조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노잼.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해요. 자, 미나토 금빛 성강 잘 써주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요, 노잼. 자, 화두 정면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 화두까지 잘 피했습니다, 노잼. 자, 지로보 뒤에 있죠. 자, 옆으로 살짝 피해 들어가고요, 수근. 와, 렌진이 진짜 까다롭게 하네요, 게임. 상대가 어떻게 할지 알아요, 지금. 일부러 지금은 벽을 치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 노잼 정말 까다로워. 금빛성왕이 정말 속도가 빠르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나선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렌지님은 그냥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오게끔. 자, 근데 이걸 또 많이 따라왔는데요, 노잼. 순간적으로 아까 폭딜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대국하게 수둔에. 자, 수둔 조심해야 되고요, 렌지. 자, 카운터 좋습니다, 노잼. 자, 이거 이어받으면, 야, 지금 이어먹으려면 안 돼요. 지금은 받아먹으려면 안 됩니다, 노잼. 그렇죠, 카운터 치고 이제 받아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가야 돼. 그렇죠, 자, 이젠 갈 수 있어요, 노잼. 자, 렌지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들어가는 이득하게. 자, 지로버 지금 카운터 실수했죠. 이거는 노잼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앞에서. 자, 벽. 자, 상대가 들어오는데요, 렌지. 너무 무리하게 들어오는 감도 좀 있고요. 자, 렌지님 들어오면서 노잼님 바꿔치기 많이 뺐습니다. 하지만 렌지님 더 바꿔치기 없어요. 자, 이거는 결국 노잼이 따는 거죠. 자, 공중으로 미나토. 자, 지상 기다리고 뒤에 수둔. 아, 네, 수둔 아니었었네요. 자, 이대욱하기로 계속해서 데미지 들어갑니다, 노잼. 자, 렌지.
체력이 없어요. 렛지 무너집니다. 와 마지막에 킬가까지 재주면서 노잼. 첫 번째 경기 격차 이거보다 더 렌진이 많이 내주긴 했지만 둘 다 격차를 상당히 많이 내주면서 첫 번째 경기 렌진님이 격차를 내주면서 경기를 이겨냈다면 두 번째 경기 따라가는 경기를 노잼님이 킬가까지 내주면서 다시 한번 큰 체력 차이를 내주면서 1대 동점으로 따라가게 되네요. 아 양 선수 모두 다 자존심의 매치. 아 마지막까지 킬각을 보는 노잼님 좋았어요. 저거는 렌지님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보다 저렇게 앉아보면 또 튀거든요. 렌지님 렌지님한테 체력 한 요만큼 남겨두고 역전당했던 선수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로 좋아했지만 정말 재밌다 MVP 경기 올렸지만 지는 선수들은 다시 보기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 된단 말이에요 노잼님도. 자 그러니까 노잼님도 킬각을 쟀던 것 같고요. 자 노잼과 렌지님이 펼치는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1부 리그. 자 유민우님과 영규님과 마찬가지로 1대1 동점부터 세 번째 경기 가네요. 자 레디 해주시면 마지막 경기 갑니다. 파타 안녕하세요. 1부 리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감이 좀 유지된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캐릭터들도 강한 캐릭터들도 승률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리고 유저들 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스타일이 알다 보니까 두 경기 매치 연속 1대1이 나와버렸고요. 자 갑니다. 자 렌지님은 미나토의 이데우카게. 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노잼님 했던 카드. 자 노잼님 인생 사륜한. 자 라스트 사스케 예토 전세 마다라를 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마다라로 먼저 리치로 지금 거리 잡고 가겠다는 거 노잼이 생각 이거 하나예요. 바꿔치기 빼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카운터 좋고요. 자 노잼 여유되면 마다라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마다라를 바꿔서 야 렌지가 뒤를 따고요. 지금 노잼님 바꿔치기를 계속 써주면서 리더 체인지 할 때마다 왜 마다라를 쓰냐. 렌지를 바꿔치기 계속 빼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지금. 이거 보세요 또 마다라 바꿨죠. 자 마다라 이제 평타 들어갑니다. 이걸 렌지님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자 역시나 렌지님 안돼요. 바꿔치기 다 빠지고 있어요. 마다라에 많이 당했어요. 자 화둔. 아 렌지 튕깁니다. 렌지님 어느정도 지금은 좀 나대면 안됩니다. 들어가면 안돼요. 자 바꿔치기 찾고요.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한줄 납니다. 자 계속해서 마다라 들어가죠 노잼. 자 렌지 사스케 있을 때 따버려야 돼. 마다라 못 나오게. 자 김폭찰. 자 들어가는데요 렌지. 그렇죠 그렇죠 사스케 있을 때 따려고. 아 이 와중에 렌지님 지금 콤보를 캔 미스 났어. 자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렌지 바꿔치기 없습니다. 노잼 들어갑니다. 이거 노잼 원콤 나올 수도 있어요. 만삼절이 빨아주고. 아 그러나 마다라가 지금 리더 체인지하는 순간 렌지님 바꿔치기에서 뒤로 빠져줬어요. 그러나 그 나선을 또 노잼이 막아주고 다시 한번 평타 마무리 들어가겠는데요. 살아남는 렌지 체력 없습니다. 먼저 때리면 아 렌지님 졌어요. 야 이렇게 된다면 노잼님이 역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나선한 좋고요 렌지. 자 차크라 들어갑니다. 가드클래시. 자 노잼 나선한. 야 렌지 인생미나 또 가나요. 자 노잼 그러나 아니 이게 지금 나선에 세 번 연속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희한하게 지금 나선한 잘 넣었어. 자 이거 나선 또 맞을 수. 자 노잼 이거 각성하려다 와 무너졌어요. 스피드가 멈추지 않습니다 렌지. 자 노잼 이거 너무 허무하게 지금 가드 할 건 다 하긴 했는데. 자 나선은 잘 봤어요. 이제 노잼이 나선은 경기하는 플레이 해야 돼 이제는. 자 렌지 너무 지금 나선은 엇박자 타이밍 잘 넣었어요. 그냥 보이는 그냥 나선안이 아니었고 때리다가 나선안 넣는 타이밍 좀 애매하긴 했죠. 자 공 좀 때려주고요. 자 상대가 차크라 채우면 나선은 조심해야 돼요 노잼님은. 그렇죠 이건 땄어요. 자 그러나 뒤를 따는 또 렌지에 와 이거 뭐 땄어요를 말을 못하겠네요. 자 둘 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요. 아 렌지가 먼저 일어났어요. 자 렌지 와 들어갈 때 마다라 화둔 있는 거 알고 안 들어갔어요. 아 사스케 화둔이었네요. 자 근접전에서
2단 점프로 빠져는 노잼 화순을 밀어주고요. 마다라 리치 닿지 않았습니다. 각성!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스사노어 간다는 얘기. 스사노어 화순 써주고 이거 100% 스사노어 갑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아내. 카운터. 야 지금 오히려 렌지님이 스사노어한테 카운터를 맞았어요. 나선한 피해주는 노잼. 나선한 피해주는 노잼. 자 박빙의 매치 조금만 버텨내면 되는데요. 렌지 어렵습니다. 경기 많이 어렵습니다. 렌지 막아내는 자. 아 어 그러나 이 순간에 각성이 끝나면 자 렌지 버텨내야 돼. 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텨내기. 마다라 옵니다. 마다라 옵니다. 마다라 왔어요. 이대욱하게 썰렸고요. 들어갑니다. 아 대세는 패승승이나. 저번주에 나 떨어뜨리고 니가 결승 갔니? 니가 우승했니? 이번엔 내가 밟아줄게. 아 절대 떼놓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노제니까. 렌지님의 경기 2대1로 노제님의 패승승으로 오늘 제 요케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어 정말 재밌는 경기 잘 봤습니다. 아 렌지님 근데 정말 렌지님도 나선한 인생 나선한 갔어요. 후반전에 진짜 다시 둘 다 원다운 최종전 이끌어낼 때는 정말 잘했어요. 너무 어려운 경기를 잘해냈단 말이죠. 1경기 2경기 두 분 다 말이죠. 한 번 밀렸던 경기 역전 못했습니다 둘 다. 저렇게 체력 차이가 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그러나 이거를 노잼님이 극복해내주며 아 그래도 렌지님이 극복해주며 어느정도 많이 따라가다가 다시 노잼님이 또 경기를 붙여줬죠. 자 다음 경기 케인이가 아쿠아님의 경기로 하겠네요. 어우 힘들어 죽겠네 오늘.